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MBC 뉴스데스크는 오늘 청도 반시축제가 개막한 것을 계기로 이곳 청도 현지에서 특집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청도는 감 농사를 짓는 농가가 많아서 감의 도시로 불리는데요. 최근에는 감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도는 유명한 게 감뿐만이 아닌데요. 청도 소싸움과 청도 와인, 또 코미디를 소재로 한 다양한 관광 상품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관광과 6차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고 있는 청도를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도의 가을은 붉은 감으로 장관을 이루어 더욱 풍성합니다. 전체 농가의 80%가 넘는 5,400여 농가에서 매년 5만 7천 톤가량의 감을 생산합니다. 생산량과 관련 수익에서 전국 최고인 단연 감의 고장입니다. 씨 없는 감을 홍시나 감 말랭이로 만들던 것에서 감물 염색, 식초, 시럽 등 부가가치가 높은 관련 상품으로 판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청도 반지에서 추출한 천연 당류인 감시럽과 감 분말, 식용 색소, 그다음에 감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의 고기능성 연구를 통해서 더욱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과 와인 터널 등 즐길거리, 볼거리를 꾸준히 개발해 단순한 생산을 넘어서 가공, 유통, 서비스 산업까지 가미된 6차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 따기 체험을 하신다든지 또 감 와인 터널을 이제 관광지로 들려가시든지 또 저희들 자랑거리인 감을 염색, 천연 염색을 오셔서 이제 체험하시고 즐기시고 또 구매해 가시는 그런 6차 산업으로 지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일회성 축제에 그쳤던 소싸움은 배팅을 할 수 있는 상설 경기장에서 연중 경기를 이어가 차별화된 관광 상품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는 개그맨 전유성 씨가 정착해 살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면서 코미디가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댐 건설로 마을이 수몰돼 쇠퇴율로 있었던 풍광면 성수월 마을은 철가방 코미디 극장이 생긴 뒤 연간 20만 명이 찾는 인기 마을로 탈바꿈했습니다. 반시의 고장 청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 6차 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청도는 대구와 연결되는 도로와 터널이 잇따라 뚫리면서 대구에서 30분에서 40분 정도면 갈 수 있을 만큼 대구와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성에다 멋진 풍광까지 더해져 전원 생활의 최적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는 물론 달서구에서도 3, 40분이면 접근이 가능한 청도군 각북면. 예전부터 별이 많아 별밭이라 불린 이곳에 별빛 마을이라는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됐습니다. 대구 사람들이 2, 3년 전부터 집을 짓기 시작해 지금은 30가구 넘게 들어섰고 곳곳에 공사가 한창입니다. 뛰어난 접근성에 탁 트인 조망권, 상하수도와 전기는 물론 주변 문화시설도 갖춰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대구에서는 하늘에 별을 볼 수 없잖아요, 소재내로. 근데 여기는 밤되면 별이 막 촥 젖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고요, 뭐, 가을에 되면 깃털한 소리가 이런 게라든지, 정말로 너무너무 막, 또 여기는 공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공기도 좋고. 청도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분지라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팔조령 등 터널이 잇따라 뚫리고, 지난달에는 경산 자인과 청도 금천을 잇는 4차로 확장 공사가 끝나면서 탁월한 접근성을 갖췄습니다. 각국에는 상인동에서 오다 좋고 시내에서도 뭐 도로가 잘 돼 있고 또 굴, 거룩, 터널이 있기 때문에 한 40분 내에 도착되니까. 특히 전원주택 붐을 타고 청도군이 지난해부터 건축 인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면서 전원주택 등 주택 신축 건수가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고립된 농촌의 이미지가 강했던 청도가 천혜의 자연 조건에 접근성과 문화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원생활 1번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지금 청도는 축제 열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청도 반시와 코미디를 주제로 한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네, 청도에는 씨 없는 감이 유명하다 보니 이렇게 반씨 페스티벌까지 열리는 건데요. 오늘부터 시작된 축제 현장을 중계차로 연결해 현지 표정 알아봅니다. 박재영 기자 전해주시죠. 저는 지금 청도군 국민체육생활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지금 관람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곳에는 그 청도군의 특산물인 감과 관련한 다양한 전시물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관계자분 한번 만나서 어떤 전시들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시 뭐 특이한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청도 반시 품평회와 전국 감품종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전국의 90여 품종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청도 반시 축제에선 다양한 이색적인 볼거리와 흥겨운 공연, 다양한 체험, 판매와 시식 프로그램이 한가득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도 와서 웃자, 청도 반시 웃음 보따리라는 주제로 코미디 축제도 함께 열리는데 체코와 캐나다, 필리핀, 덴마크 4개국의 해외 코미디 공연팀이 흥겨운 공연을 펼치고 국내외 마술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도 반시 오리전과 간물 연색, 반시 향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청도 우수특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사도 펼쳐집니다. 반시 축제와 코미디 축제를 결합해 더 풍성해진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일요일까지 청도 야외 공연장 일대에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청도 반시 축제 현장에서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승율 청도 군수와 함께 청도의 현재 모습과 미래 발전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청도 반시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청도군이 감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도의 감산업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도 군수 이승율입니다. 청도 반시는 국내 유일의 씨 없는 감으로 가육이 연하고 당도가 높아 조선시대 임금님께 진상품으로 바쳤던 대표 농산물로 비타민 A, C가 많아 노화 방지, 피로 회복, 특히 여성 피부 미용, 숙취 해소에 탁월하며 웰빙 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또한 청도 반시를 이용해서 감말랭이, 방근시, 가마인, 감물 염색 등 가공산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청도군은 국내외 새마을운동 정신 확산을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청도군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서 새마을운동을 국내는 물론 세계에 전파하기 위하여 글로벌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말바르시와 또 그리고 베트남의 다이웽층 딩화연과 MOU를 체결하였고 새마을 리더 봉사단을 파견하여 새마을 정신 교육과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소득 증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마을 발상지에 주한 영국 대사를 비롯한 캄보디아 부총리, 주한 아프리카 대사, 또 키르기스탄 전 대통령, 주한 앙골라 공화국 대사가 방문하는 등 국내외 약 2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네, 청도는 최근 살기 좋은 고장, 문화관광도시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짜 이 청도의 자랑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청도는 예로부터 푸른 산, 맑은 물, 인심 좋은 삼청의 고장으로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살기 좋은 아름다운 생명골입니다. 천년고찰, 운문사를 비롯해 청도 읍성, 석빙고, 또 새마을 기념관, 청도 박물관 등 역사 문화 유적지와 소삼 경기장, 와인 터널, 별빛 축제, 코미디 철가방 극장 등 다양하게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승율 청도 군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군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의회에서 레저세 감면 조례가 통과돼 청도군의 소싸움 경기 관련 세금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청도군은 지난달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말까지 35억 원 정도의 레저세 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청도 소싸움 경기장은 올해 4월에 재개장돼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12경기씩 배팅 방식의 경기를 펼쳐 관람객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경북관광순환테마열차의 새로운 코스로 동대구역과 청도역을 잇는 청도불빛열차가 내일부터 본격 운행합니다. 청도불빛열차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20분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산역을 거쳐 청도 와인터널과 프로방스 포토랜드 등을 둘러본 뒤 밤 11시 21분 동대구역으로 돌아옵니다. 열차 안에는 야광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음악 공연과 게임,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됩니다. 농촌 가뭄에 대비해 스프링클러가 논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프링클러가 오히려 물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가뭄 때문에 걱정인데 있는 물이라도 아껴 쓰기 위한 다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정에 물을 끌어올려 뿌려주는 스프링클러는 밭작물 가뭄 해소에 도움을 주지만 상당량이 낭비됩니다. 잡초가 먼저 흡수하고 증발하거나 지표로 흘러가 버리기 일쑤입니다. 한 사과 재배 농가가 올봄 스프링클러 대신 지하 30cm 깊이 땅속에 관수 시설을 묻었더니 물이 크게 절감됐습니다. 관수량은 센서로 자동 조절됩니다. 기존에 한 20% 정도만 관수를 해도 이렇게 생육이 잘 뛰어나게 자랐고 가뭄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지중 관수 시스템은 지표 관수 방식보다 절반 이상의 물이 절감된다고 학계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사과 재배 면적이 대략 2만 헥타르인데 1년 농사에 총 2억 톤의 물이 필요하니까 경북의 사과 농사에서만 최소 1억 톤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억 톤은 웬만한 중소형 댐 용량입니다. 실용화가 관건이지만 지중용 호스 가격이 조금 더 비쌀 뿐 나머지 비용은 크게 차이 나지 않아 농가나 지자체의 인식만 바꾸면 가능합니다. 실제 외국에서는 상용화도 있습니다. 모든 가수원이 스프링클러 시스템이나 전적관수를 갖고 있거든요. 거기서 호수만 대체하면 되기 때문에 약 1헥타르로 치면 한 3,400만 정도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정도가 되면 충분히 물량을 아낄 수가 있죠. 지중 관수 장치로 액체 형태의 비료도 줄 수 있습니다. 땅 위에 뿌린 기존 비료가 흡수되지 않고 강으로 쓸려 내려가면서 녹조를 일으키는 부영향화 현상도 막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이곳 청도뿐만 아니라 호국의 고장 칠곡에도 큰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낙동강의 마지막 방어선으로 치열한 전투가 펼쳐진 것을 기념해 낙동강 세계 평화 문화 대축전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나흘 동안 전쟁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풍성한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과 미군, 참전용사, 7곡 군민 등으로 구성된 워커라인 도보 행군단과 21개 나라 참전국 국기, 그리고 태극기가 입장하면서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에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주제 전시관에서는 전쟁의 참혹성과 순국선열의 값진 희생을 전해주는 전시물과 영상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4,000제곱미터 규모의 낙동강 방어선 리얼 테마파크에는 낙동강 전투 체험 세트장과 배우와 관객이 함께하는 상황극, 피난민촌 등 다양한 참여,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고 축제를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아픈 참상들을 저도 한 번 더 배우고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그 당시에 치열했던 전투 상황들을 또 실감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6.25 전쟁의 마지막 보루로 가장 치열했던 낙동강 방어선상의 격전지를 잇는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조성사업의 첫 단계인 칠곡 호국평화기념관도 축제 개막에 맞춰 개관했습니다.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 또 6.25 전쟁의 참화를 기념하고 기록을 남겨서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 통일 안보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현장이 될 것입니다.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주제로 하는 국내 유일한 호국 축제인 낙동강 세계 평화 문화 대축제는 오는 18일까지 나흘 동안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청도 반시축제 개막을 계기로 이곳 청도에서 특집으로 뉴스데스크 전해드렸습니다. 대구의 인접지역으로서 관광산업과 6차 산업 등 다양한 산업들이 청도에 공존하고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앞으로도 대구 경북의 발전을 위해 현장을 찾아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는 스튜디오를 연결해 그 밖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김천 혁신도시의 착공해서 올해 5월 준공한 한국전력기술신사옥이 오늘 개장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신사옥은 지하 2층부터 지상 28층 건물로 에너지 절약형 사옥으로 건립됐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은 1975년 10월 창립한 기관으로 본사 이전 인원은 2,494명, 주요 업무는 원자력, 화력, 수력발전소 설계와 관련 기술 개발, 그리고 가동 중인 발전소의 기술 지원 등입니다. 대구 MBC가 지난해 보도한 택시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대구 경실련이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택시 근로자 복지센터가 낸 예산 요청을 대구시가 거부하고 더 이상 재론되지 않도록 지원 방침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택시 근로자 복지센터는 대부분의 택시 노동자가 속해 있는 노조와 별개의 법인이고 이 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은 택시 노동자에게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갈등만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그제 오전 중국 광저우로 떠났다가 중국 공안의 협조로 입국이 거부된 뒤 그날 저녁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된 40살 정모 전 경사를 조이팔이 측근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씨는 1억 원은 친구가 투자한 돈이고 중국 출국은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수사당국은 친구는 당시 조이팔 관련 업체 직원이었고 정 씨도 편도 티켓만 끊었다며 도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50분쯤 경산시 대평동의 한 스티로폼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건물 한동을 태우고 1시간여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불이 나자 스티로폼이 타며 검은 연기가 많이 피어올라서 대구에서도 화재 신고를 하는 등 관련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